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신 분들 손머리 위로 하시고, 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시작합니다.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좋은 하루 될 거다! 예야! 후! 예야! 자, 여러분들, 아, 적절한 위치, 지금 장소에 계신다면 반드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 시장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다우존스 0.08% 하락, 나스닥 0.30% 하락, 반도체 지수 1.47% 하락. 자, 독일은 0.32% 상승이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했고요. 자, 전고점 인근 때 위치하고 있고, 영국은 브렉시트 우려 때문에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상해 종합지수가 4일 연속으로 오르고 이틀 정도 조정받았는데 5일과 20일에 지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미국이 조금 주춤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이 하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3가지 의결을 했다고 그럽니다. 통과했다고 그러거든요. 자,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중국이 반드시 강경한 우리도 반격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최근에 미국의 흐름이 중국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경제적인 부분, 환율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 서서히 인권적으로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그죠? 인권적으로 서서히 이제 태클을 건다 이겁니다. 위구르족 문제라든지 홍콩 이런 문제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 중국이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자 이런 또 다른 마찰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에서 좀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스몰 딜 합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죠? 뚜렷한 중국이 400억에서 500억 달러 규모로 농산물 사주겠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미국이 관세 매기는 거 폐지해라 이렇게 요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어떠한 합의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또 조금의 불씨는 남겨져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유럽에는 영국이 10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브렉시트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에 대한 초안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 막판 조율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조금은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터키가 지금 크루드족 공격했는데요. 미국은 발을 딱 뺐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공격 멈춰라고 나는데 터키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이러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슬 끼어듭니다. 자 그래서 중동에 약간 그런 상황들도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18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위안화도 하락하다가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에 비하면 엔화는 상승세 유지하면서 니케이가 강하게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요 우리나라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미국 다우 선물 마이너스 0.16%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12% 하락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일 금리 인하 소식 나왔습니다. 최저금리 현재 1.25%로 금리 인하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또 2월에도 추가로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어요. 아직 도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5,8,10일 MSCI 리밸런싱에 따른 부담감 외국인 자금이 한 8천억 정도는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 좀 남아 있습니다만 과연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들어와 주면서 기관 외국인이 같이 쌍끌이를 해줘야만 2,100여기 강력한 저항 이걸 돌파해야만 이제 상승 추세에 완전하게 전환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지켜야 될 선들 잘 지키면서 갭 상승 이후에 그냥 뭐 스무스하게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큰 무리는 없다. 그래 보여지고 코스닥은 이격이 조금 더 있으니까 121권역인 665까지도 상승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다. 전일은 외국인이 강하게 지금 3일 연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좀 변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했습니다. 차익 실현 다 해냈고요. KMW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LGU 플러스를 신규 매입했다. 편입했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자, 삼성전자는 나빠서라기보다는 단기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쉼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0일의 저항권에서 조금 저항받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 챙겨냈습니다. 5% 이상 챙겨먹고 48,000원에 매수해서 55,000원권 5,400원, 500원권에서 청산했다. 그에 비하면 하이닉스는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고 뭐 이격이 크지 않죠. 20일에 딱 붙어 있는 상황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뭐 우려할 바 아니다. 한번더 치고 갈수 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비교적 못 갔기 때문에 업종 내 순환매 예상한다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간 반면에 하이닉스는 한번 휘청했거든요. 재빨리 반등 나왔으니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습니다.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겠다. 자, 기아차 전일 2% 정도 상승하더니 오늘 또 오르네요. 자, 낙폭 과대다 그랬습니다. 반등 나오면 큰 무리 없고요. 자, 카카오 전일 카카오뱅크 5천억 규모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휘청했는데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낙폭 땡겨 올리고 있고요. 큰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현대엘리베이 전일도 더 올랐죠. 자, 전략 그대로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낙폭 과대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던지지 마라 유효하고 있습니다. 던지지 마라 들어간다 유효. 자, KMW 단기 박스권 정도 예상됩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건데요. 왜냐하면 5G가 다시 조정 멈추고 한 며칠 조정 받았지 않습니까? 위에서 한 3일 조정 받았거든요. 그리고 반등 조짐 넣으니까 샷 같이. LGU 플러스는 다 돌려내고 240일 하나 위에 올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자, 그에 비하면 콩매도가 박살이 났다고 하는데요. HLB, 메지온, 신라젠, 헬릭스미스 고점 부위에서 바이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고점에서 들어갔다면 또 낙폭 상당히 심한 거 고통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KMW 상승 출발합니다. 자, 방송에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 무료 방송 같지 않게 유료와 같은 수준으로 해 준다 이런 의견들 많이 있죠. 사실이고, 그죠? 여러분들께 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회비가 월 50만 원인데 장중에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하거든요. 방송은 아닙니다만 카톡으로 계속 케어하니까 여러분들께 분명히 그만한 가치는 있다. 저는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좀 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일단 시장 강보합 시작에 출발했습니다. 0.08%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 0.13%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이 위로 좀 더 세게 간다면 저번에 한 일주일 이상 전에 코스닥이 더 세게 갈 수 있다라는 의견 크게 틀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하이닉스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노 프라블럼. 18만 7천원 깨지기 전에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18만 5천원만 무너뜨리면 양호하다. 하이닉스도 일부 비중 많은 사람들은 좀 축소했고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들고 가는 겁니다. 지금 자, 전일 2074 저점 정도 안 깨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프로그램 약간 매도세 출발했습니다. 참 셀트리온 강하죠, 그죠? 홀딩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홀딩이라고. 역시 약세인 지금 현재 기아차하고 카카오는 역시 조금 주춤거리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것도 다 1% 정도는 하락세 나오고 있네요. 코스피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일단 자, 셀트리온은 18만 5천원 정도 안 무너지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만원까지 노려보겠다. 자, KMW하고 LGU 플러스 양호한 상황이고요. 자, 현재 큰 방향성 없이 코스피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약간 조정권은 맞아요. 아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그에 비하면 상승 폭 확대하려고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0.22
자, 코스닥이 더갈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KMW를 넣었어요, 일단. 자, 이 배팅이 맞다면 8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본다면 또 만원의 수익이 또 나오는 거죠. 만원이면 6만원에 몇 프로입니까? 10 하고도 16% 정도 됩니까? 17% 됩니까? 16% 정도 되겠네요. 16% 다 먹지 못하더라도 베팅했습니다, 일단. 단기 박스권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셀트리온. 은봉 하나 밀리더니 다시 들어올립니다. 자, 코스피 시장도 반등 시도 나옵니다. 현재 기관이 55억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56억 팔고 있는데, 뭐, 저 정도는, 그죠?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나는데, 그죠? 먼지예요, 50억. 자, 희망, 큐리, 비승님, 태환님, 환수님, 미희님, 수연님, 빈츠님, 반갑습니다. 어저께 핸드폰이 뽕 났는지도 모르고, 그죠? 있었습니다. 자,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좋아요로 한번더 응원해 주십시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시다. 시장 좋아질 것 같네. 돌았습니다. 셀트리온 강하게 갑니다. 1.34 던지라 소리 안 했어요, 분명히. 야, 끝내주게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게임W 성공! 성공! 야, 참 짜릿해. 짜릿하다고요. 그냥 성공.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딱. 코스닥이 갈수 있다. 딱 생각했거든요. 코스피보다 훨씬 세게 갑니다. 그 말씀 드렸어요, 분명히. 코스피는 일단 저항권에 있고 코스닥은 2억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갈수 있다 판단한다. 퍼펙트. 그러한 큰 맥을 먼저 잡고요. 그럼 코스닥이 가면 뭐가 갈까? 5G 가겠지. 5G 돌아서고 있는데 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큐리, you got it? 그렇게 하는 거야. 먼저 큰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지. 그걸 조금 유식한 단어로 쓰자면 탑다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거시 경제는 어떻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는가? 우리나라 업종별로 산업 섹터는 어떻는가? 그 안에서 주도주구는 뭔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게 탑다운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잘 아시겠지만. 자, 베이시스 0.62 정도니까 뭐 그만그만한 양호. 좀더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와야 됩니다. 현재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도세. 코스닥이 프로그램 매수세 좀 들어와요. 40억 규모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G 잠깐만. KMW 간다. 예야. 후후. 자, LGU 플러스 보합이고. 야, 진짜 짜릿해. 삼성전자 던져버리고 KMW 갈아타는데 간다. 우후. 진짜 짜릿해. 미치겠어. 아유. 닥터케이는 이런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와, 미쳐합니다. 미쳐해요. 너무 좋아요. 던진 거는 비실비실. 사놓은 거는 2% 가니까 좋아 죽지. 그죠? 2% 웃어요? 2%만 가겠냐 이거지. 제대로 잡았거든. 우리 희망이가 또 3G는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야, 마우스 나와라, 마우스. 삼지. 최근에 기관 외국인 좀 닮기는 닮는데, 돌아서긴 돌았었잖아? 강하게는 말 못하겠는데, 여기, 1600은 깨지면, 담았던 것, 다시 던져낼 자신 있으면 가능. 왜? 5G가 돌아서니까. 오케이? 왜 강하게 이야기 안 할까? 여기 틀어 막혀 있거든. 올라가면 좋긴 한데, 밑으로 처질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5분 봉에서 돌려냈어. 그러니까 가능, 일단. 자, 통신주, 길목을 딱 지켰거든요. 통신주도 빨갛게 들어옵니다, 일단. 통신주 간다면, no problem. 자, 뭐 때문에 LGU 플러스를 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돌았을 때 됐습니다. 순환매 예측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빨간불. 강하게 갈지 안 갈지는 좀 봐야 됩니다. 통신주 너무 못 갔거든요. SK텔레콤하고 KT 별로예요. LGU 플러스를 딱 담았습니다. LGU 플러스 가는지 한번 볼게요. 5G 다시 조정 며칠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갈거 예상하고 그대로 퍼펙트 사자마자 갑니다. 아. 남북 경협 한대 맞았지만 다시 돌아설 거다. 추가 매수 의견 퍼펙트. 사자마자 밑에서 한6% 가까이 갔어요. 그럼 위에서 까진 거 만에 밑에 사는 것. 야, 간다! 후! 야, 이거 한번 미치거든요. KMW. 자, 우리 빈츠님은, 그죠? 공매도 낼름 잘 팔아먹고 다시 매수 전환! 퍼펙트! 후후! 확실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춤거리게 만들어 놓네요. 하이닉스 감내할 만하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그죠? 자, 삼성전자 뭐더 갈지 몰라도 후회 없어요. 5.6% 먹었으면 됐죠. 눌려주면 다시 삽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팔아먹은 거 일로 엎어쳐. 3% 가면 됐지. 예이야. 진짜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댓글에 뭐라고 달린가 하면 자신을 신격화하네. 댓글 그렇게 달려요? 제가 신격화했습니까? 죽인다, 좋아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사자마자 3% 가는데 그럼 좋아 죽지 그러면, 그죠? 기아차 돌려내죠. 카카오, 야, 카카오 그대로 밀린다. 아, 참. 남북경협이 오늘 좀안 좋네, 그죠? 셀트리온 홀딩한다 그랬습니다. 20만 노린다 그랬어요. 월선도 안 깨거든요. 쭉 갑니다. 홀딩. 메디톡스 박살납니다. 박살나고요. 헬릭스미스 전일. 저이몇 프로입니까? 15% 두들맞았어요. 15%. 꼭대기 들어가면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뭐 하자 그랬다? 셀트리온 하자 그랬습니다. 그냥 쫙 올라가네. 그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까요? 닥터케이는 공식적으로 끊어먹었고요. 알아서 사신 우리 회원들 있고, 그죠? 갖고 들어온 분 계시고, 그분들한테는 홀딩 전략입니다. 이렇게 정직합니다. 이렇게 정직하다고, 그죠? 한 절반은 갖고 계시고, 절반은 안 갖고 계십니다.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포트폴리오 덜고도 오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은 또 KMW 못 갖고 계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KMW 들어간 분은 또 여기서 수익 좀 맛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수님은 조금 좋겠네요. 그죠? 이제 환수님 다시 오시라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자세히 가르쳐주니까 안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이고, 그거 알면서도 좀 알려드려요. 그죠? 셀트리온 하나 리딩해달라고 저번에 오셨잖아. 그죠? 한순간 한순간 리딩 하나로 그 50만 이상 효과 있다 전 생각하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아, 시장은 돌아서는데 시장 추가 상승합니다. 자, 배팅을 좀 하고 싶은 게 있긴 있거든. 시장이 돌아선단 말이죠. 강하게 기관이 사들어옵니다. 외국인은 선물로 사들어와요. 선물로. 그러니까 노 프라블럼이에요. 현재 외국인 요새 코스닥 저기에는 공매도 때렸다고 놀래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물량 있다 생각하고 있고, 말 못다 아이가 공매도로. 응? 좀 반납 좀 해야지. 그지? 셀트는 19만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팔아라 하더니, 그지? 그죠? 그렇게 팔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사하고 난 다음에 들고 가면 된답니다. 들고 가면 된다. 안 빠져, 안 빠져. 퍼펙트. 야, KMW 퍼펙트.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붙들어 놓긴 붙들어 놨거든요. 붙들어 놨는데 하이닉스가 20일만 지지되면 별 무리 없거든요. 땡겨 올리면 노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살짝 묶어놓은 건 알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예측도 했고 어느 정도. 그래서 삼성전자 다 던지는 거 아닙니까? 못 가고 있잖아 현재. 그죠? 하이닉스는 더 갈 거 있다 본다 이겁니다. 하이닉스는 자, 유료 채팅방에서 비중이 많은 회원한테는 이거 줄이세요.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면 된다. 줄인 분은 그죠? 1.58 이런 거 안 두들 맞는 거고,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주춤합니다만, 그죠? 매수 의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수 의견 조금 처지는 거 용인하고, 그죠? 땡겨 올리면 적당하니 또 물량 추가하는 겁니다. 기아차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야 여기 저점은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카카오 너무 세게 빠진다. 이런 곤란한데 먹은 걸 토해서 그렇지 뭐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 위에서 먹은 걸 토해서 그렇지. 일단 120일에 지지는 받는 거거든요. 자, 위로 세게만 올라오면 이거는 좀 축소해야 되겠어요. 자, 바이오주 메디톡스가 한방 11% 두들 맞고 있고 나머지 양호하고요. IT 전기전자 1,2를 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2% 하락, 하이닉스가 1.58% 하락. 나머지 지금 IT 전기전자가 좀 약세입니다. 그에 비하면 자동차 낙폭 좀 있었던 자동차 살짝 끌어당기고 있고요. 조선주 좀 시원찮습니다. 남북경협 뭐 1%대 정도 하락. 그리고 야 휴대폰 부품 극명하게 나눠져요. 분명히 닥터케이가 괜찮다고 했던 서진 시스템하고 대덕전자 어제 올라갔어요. 서진 시스템 추가로 더 강하게 상승. 나머진 비실비실. 야 이거 뽑아내는 거 닥터케이 감각 그죠? 여러분들 인정할 만 하신가 모르겠어요. 여기 위주란 보시라 그랬습니다. 벌게요. 여기 있는 거 위주. 그죠? 분명히 대덕전자하고 서진 시스템이라고 이틀 전 방송에 딱 올려놨습니다. 5G 관심 가지자. 니는 왜 안 했는데? 라고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 풀이었고 어저께 축소하면서 먼저 올라가 있는 거 따라가기 뭐 하니까 업종 내 순환매 나오겠다고 예측하고 KMW 딱 샷 하는데 올라간다. 업종 내 순환매가 이거예요. 알아듣겠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LGU 플러스 통신주 오늘 그래도 강세입니다. 현재 가는지 안 가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남북경협이 크게 낙폭은 없지.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바는 없고, 야 지금 미세먼지 쪽으로 완전 강하게 가고 있어요. 미세먼지 그리고 휴대폰 부품 쪽 선택을 잘했다면 KH 바텍 같은 거 하고 지금 날라댕겨요. 그리고 바이오도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카오는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굳이 뭐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고 자기는 뭘 추천하는가 하면 현대제철을 추천합니다. 현대제철을 추천하는데 지금 현재 노사 분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 소식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굳이 뭐하러 하겠습니까? 현대제철은 노사 분규를 하고 있는데요. 저점이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노사 분규라는 안 좋은 소식 있네. 하나는 잣대를 알고 있는 악재가 있는데 들어갈 필요 있냐? 그러면 노사 분규란 건 악재가 아닌가? 그거 알고도 그럼 그거는 하겠다. 말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죠? 좀 황당합니다. 큐리야, 셀트리온 나머지 절반 들고 있냐? 또 솔라당 팔았냐? 기아차 추가 상승합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 나쁘지 않아요. 현대차도 올라가고 있고 오늘 IT 전기전자 조금 조지고 나머지 섹터 좀 끌어당기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상승폭 있었던 조선주 IT 전기전자 조져놓고 나머지 섹터 조금씩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0.13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닥 0.26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5G 괜찮고 핸드폰 부품 쪽에는 나뉘어져 있어요. 강하게 가는 애들 있고 못 가는 애들 있고 공기청정 미세먼지 쪽 대박 4주 들고 있다. 몇 주 들고 있었는데 원래 몇 주 7주 들고 있댔나? 8주. 뭐 나름 잘했네. 절반은 손실 보다가 본전 오니까 끊었고 나머지는 쭉 들고 가고 있고 뭐 됐어. 내주는 폰전 와서 바로 팔고 그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요. 그거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야. 근데 이제 추세가 워낙 괜찮았는데 팔았다고 저번에 혼 좀 났지만 다 안 팔았잖아. 그것만 해도 발전이다 생각 안 해? 그것만 해도 발전이라고 생각 안 하냐고. 옛날 같으면 그냥 막 솔라당 다 팔았을 수도 있잖아. 본전 왔다고. 하이닉스 좀 더 처질 거 알고 있으면서 여기 일단 매수 의견 드렸어요. 81,200원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200원 빠졌는데 뭐 별로 우려 안 됩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정도 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치고 가면 추가 매수인 것도 또 플러스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 126억 매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207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27억 매수에 기관이 43억 매도인데 선물을 939계약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누가 자지우지한다고요? 요 모양 봐봐. 똑같이 움직여. 외국인이 자지우지합니다. 똑같이 움직여.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체크할게요. 0.12, 0.7 하락 중입니다. 이제 분봉으로 바꿉니다. 자,
여기 양봉 하나 받고 있고 양봉 받고 올라오죠.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되는 거 볼래요?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되는지 볼래요? 양봉 받고 올라오죠. 거의 막99% 정도 싱크율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 우리나라 지금 시장 상황이 미국 선물 상황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최근에. 그런데 미국 선물 따위 안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역으로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그냥 우리 시장에 집중해도 된다. 그죠? 왜? 왔다 갔다 하는 게 미국하고 막 지금 연동돼 있네. 이 정도 파악됐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만 체크해도 된다 이겁니다. 좀 역설적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죠? 확 무너지거나 확 올라갈 때 한번 봐주면 되는 거죠. 미국 선물 양호하네. 그러니까 같이 가네. 아니면, 아, 왜 빠지나 했더니 미국 선물 빠지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환율. 환율 그만. 니케이 약간 보합권입니다. 현재 별 문제 없어요. 미국이 살짝 빠졌다 해서 뭐 나쁜 상황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조정 받은 것뿐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 하루 등락에 뉴스를 끼워 맞춰야 되니까 하루 올라가면 미중 간에 무역 분쟁 우려 완화 기대감 때문에 올라 하루 빠지면 또 반대로 갖다 붙입니다. 그죠?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우려. 그래서 별로 안 보,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팩트만 딱 체크합니다. 팩트만. 뭐 지표가 어떻게 나왔다. 뭐 법을 통과시켰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판단하셔야 돼요. 자, 좋아요 아직 안 눌렀다면 한번 눌러 주십시오. 두번 누르면 안 됩니다. 안 누르신 분만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 누르시고요. 종 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그거 누르셔야 돼요. 그럼 방송할 때 알림도 가고 좋습니다. 업로드 할때 알림 가고 좋아요. 섹터가 극명하게 딱 나뉘네요, 오늘. 그죠? 어떻게 나뉜다? SDI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살짝 올라오는지 몰라도 디스플레이하고. 오늘 IT 전기전자가 안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교적 조선주가 좀 올라왔거든요. 조선주 조금, 그죠? 조지고요.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좀 시원찮고요. 바이오 양호. 뭐 화장품 비교적 양호, 공기청정 이거 날라댕기고요. 5G 양호 여기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죠?
나머지 뭐 그만 합니다. 큐리, 돈 있냐? 조금 있다. 조금 한 1억 조금 농담입니다. 하도 심심해가지고 지금 할게 없어요, 사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지금. 야, 이 카카오 이거. 야, 이건 17만 8천 원인가 라고 했으니까, 12,000원 올랐네, 야, 응? 큐리,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지? 하이닉스, 기아차, 셀트리온, 현대엘리베 이렇게 갖고 있나? 기아차 제일 많이 갖고 있다. 하이닉스 추가해, 조금. 돈 가지고 있는 거 절반 추가해. 얼마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절반 추가해. 가지고 있는 돈에. 뭐 되게 많이 안 갖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팔아먹은 거 조금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가지고 있는 거 절반 추가. 하이닉스.
50좀 안되면 그냥 하이닉스 다 질러버려 그냥. 이러한 조정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이러한 조정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괜찮은 거예요. 여기 지금 조정권이거든요. 241. 그죠? 여기가 무슨 선인가 하면요. 저기 위에서 꼬꾸라져 오는 여기 하락 추세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 방에 빵 뚫는다? 그렇게 쉽게 안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쉽게 안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저항권인데 이렇게 큰 음봉으로 팍팍 안 무너지고 그냥 돋지 돋지 빠질라면 땡기고 올라가려면 밀리고 이거는 용인할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계속 이래 가다가 어느 날팍 치고 올라가면 양호. 그때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은 외국인 살짝 발 뺐습니다. 세게 안 가요 지금 현재. 2074 여기만 무너뜨리면 별 무리 없습니다. 더 무너지더라도 2060 여기 권역만 안 무너지면 돼요. 그게가 여기거든 여기. 그죠? 21, 121. 이렇게 올릴게요. 대충 이래놓으면 아유.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운봉 떨어지니까 같이 푹 떨어져. 너무 똑같아, 지금. 너무 똑같다니까? 최근에 제가 보기로 최근에 이만큼이나 싱크가 같이 될 정도의 상황은 최근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거의 분봉 단위로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 와, 희한해요. 그거는 그렇게 유추도 해볼 수 있겠네요. 딴게 아니라 이거 손으로 안 하거든요. 컴퓨터가 막 연계되어 있거든요. 미국에 선물하고도 같이 좀 이렇게 로직을 짜놓을 때 같이 좀 움직이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앞만 봐도 기관 외국인 큰 자금 움직이는, 그죠? 그쪽에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좀돼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서야 저렇게 같이 움직이기가, 안 그러고서야 저렇게 같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프로그래밍이 같이 안돼 있으면. 뭐좀 설득력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싱크가 갖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가 중요한 기로입니다. 여기서 땡기 올리면서, 여기서 땡기 올리면서 20일 딱 지지하면, 그 다음날 추가 상승 가능하거든요. 조금 처질 거 알고 있으면서도 약간 주워 담았어요, 지금. 주워 담았는데, 여기서 아까 올라가는 거 보고 주워 담았는데 뭐 여기만 지키면 별 무리 없어요. 그리고 땡겨 올리면 하이닉스도 지금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보내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안 보내고 있고 매도가 나온다 이거죠. 그죠? 나중에 장 후반쯤이나 점심 지나서 횟가닥 돌아서면서 좀 땡겨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일단.
완전 소설을 쓰죠. 계속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그렇게 나름대로의 예측을 계속 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응하는 겁니다. 아, 좀 땡길 걸로 생각했는데 확 무너진 다음에 뭐 줄여나가고, 땡겨 올라가면 성공이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경험치가 누적되다 보면요. 나중에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 기관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틀 동안 기관에 같이 들어왔어요. 별 무리 없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거 한번 쳐지면, 이게 쾅 깨지면 여기 49,000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이거 토해내기 싫어. 그냥 딱 챙기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여기 20일에 막딱 붙어 있네. 그죠? 은봉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조금만 매수 그랬습니다. 조금만 매수. 하이닉스 조금만 추가. 대박 추가가 아니라. 그죠? 시장이 조금, 그렇고 하이닉스가 조금 밀릴 건 알고 있는데, 은봉으로 밀릴 건 알고 있는데, 슬쩍 들어가 보겠다 이겁니다. 200원 까졌어요. 200원. 뭐 많이 까지지도 않았어. 자, 어저께 좀 챙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놈이 이거 폭만큼, 그죠? 세이브되고 여기서 올라가면 또 먹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파란 물량만큼은. 그거 분봉 매매예요.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먹는 걸 더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시원찮네, 딴 게. 근데 이거 한번 보시죠. 카카오의 수급을. 외국인이 그냥 막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죠? 기관이 좀 팔았어. 그죠? 야, 더 처지면 좀 곤란한데, 근데. 자, 현대엘리베이는 좀 처질만한 자리에서 좀 처지고 있는 거고요. 좀더 들고 갑니다, 이거. 뭐 밑으로 대박 안 깨지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여기서 잘 버텨내야 돼요. 살짝 움직이다가 위로 한번더 치고 올라가야, 양호한 상황인데, 기관에 한 4일째 거의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죠? 공매도 때리내들 회수 물량도 있을 수 있고, 신규 저점 매수 물량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레아님, 화장실 왔어요? 야, KMW 요거는 대박인데, 그지? 어제 딱 사자마자 오늘 막 날아가는데. 딴게좀 시원찮네. 아, 참, 짜증나. 시장 좋을 때는 막 산은 족족 다 올라갔는데, 오예 오예 했는데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 탁트해도 별수 없습니다. 우리 홍님은 지금 근로기준법에 허용되고 있는 휴게 시간을 이용해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폭 다 반납했습니다. 강보합, 약보합 이렇고요. 외국인이 현재 양대 시장에서 다 매도세로 전환했고, 기관만 거래소에서 지금 357억 사주고 있고, 그에 비하면 선물을 매도를 안 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62계약으로 오히려 꾸준히 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현재까지는 외국인이 있는 힘대로 밑으로 패고 싶지는 않다라고 일단 느껴지고 있고요. 다만 강하게 위로 못 올라가게 삼성전자도 좀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고요.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 의견입니다. 잘 챙겨야 돼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 매도 의견이라고요. 잘 챙겨야 됩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단기간에. 눌려주면 다시 사면 돼요. 그거 팔아먹고 하이닉스를 사느라 라고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양호하고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 고점에서 낙폭 있는 종목들 잡은 분들 말고는 조금 들고 와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예상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미국 추가로 선물 낙폭 가져오는지 여부 잘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IT 전기전자를 좀 붙들어 놓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 분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자, 종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좀 날려 주십시오. 무료 방송 아닙니까? 그죠? 광고 넣을 때 열중 시옷하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 해버리고 넘어가버리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